전기차로 부활하는 폭스바겐의 마이크로버스 아이디버즈입니다. 아이디버즈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차량인 마이크로버스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한 미래형 컨셉트카인데요. 지난달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미리 선보였던 폭스바겐의 컨셉카 아이디버즈는 폭스바겐의 상징과도 같은 마이크로버스를 전기차량으로 부활시킨 컨셉트카인데요. 단순 전기차만이 아닌 모듈러 방식의 컨버터블 실내공간,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동식 대시보드와 자율주행 기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배터리를 차량의 전후방에 하나씩 배치하여 최대 369마력의 출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이디버즈의 최대 속력은 시속 159km에 달하며 시속 97km까지 가속은 5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최대 탑승 인원은 8명이며 운전석은 180도 회전이 가능하여 승객과 마주보기에 편리하고요. 사륜구동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측에서는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2020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에 나서며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로 부활하는 폭스바겐의 컨셉트 마이크로버스 아이디버즈였습니다.